여긴 어디일까요? 나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나는 플라스틱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대하다가도 자신들을 위해 몸을 비워낸 순간 외면하고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바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곳까지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으려면 재활용으로 분리되거나 소각장으로 갔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아무런 기대도 대책도 없습니다. 물이 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지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폴리에틸렌은 포장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음료수병, 전선용 피복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의 발견은 독일의 한스 폰 페치만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당시엔 실용성을 찾지 못해 상용화되지 못하다가 그 후 34년이 지난 1933년 영국 임페리얼 화학공업사에 의해 재발견하게 되어 지금의 플라스틱이 완성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지 아직 9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500년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작은 친구인 빨대도 200년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처럼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작은 계곡과 지류를 타고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세상 어디로든 갈 수 있으니까요. 비가 내립니다. 물고기나 수초, 풀, 나무나 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된다면 산성비에 이 몸이 녹아내려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편리함에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버려집니다. 만들기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단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한국의 1년간 개인 플라스틱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 1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국입니다. 그러나 30% 정도만 재활용되고 오히려 폐플라스틱 원료를 수입해서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재활용되기 힘든 이유는 오물과 라벨, 각 부위별 플라스틱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배달음식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났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던 중국이 2018년 전면적으로 수입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국내 235곳이 넘는 쓰레기산이 생겨났습니다. 쓰레기산은 누군가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비용을 남기기 위해 임대한 토지나 창고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사라져버려 생긴 일입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이기도 합니다. 숲과 산, 강과 바다. 자연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람들 자신을 돌보라고. 폭풍과 폭우, 한파와 폭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직 수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다한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큰 강이 보입니다. 강이 커지면 물소리도 커질 것 같지만 오히려 고요합니다. 큰 강은 막을 수 없을 듯 바다를 향해 조용하고 우직하게 달려갑니다. 우리도 강줄기를 타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온갖 쓰레기와 쓰다버린 배수도 함께.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엔 잘 모르고 바다에서 핵실험을 자행했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금에도 또다시 지구 어디서인가 핵실험을 하고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바다는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4분의 1을 흡수하고 또 지구 전체가 필요한 산소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바다의 생태계가 사람들로 인해 파괴되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1997년 요트 경기에 참여했던 찰스 무어 선장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 북태평양 무풍지대에서 거대한 쓰레기 섬을 발견합니다. 쓰레기의 90%가 플라스틱이었는데 매년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이 800만에서 1000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를 수거해 조사해봤는데 34%는 일본에서, 32%는 중국에서, 10%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북태평양 쓰레기 섬의 크기는 한반도 정도였으나 20년이 지난 2017년에는 한반도의 약 7배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일은 남태평양, 북대서양, 남대서양, 인도양에서도 이 쓰레기 섬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바닷물은 깊은 산중 생명들의 혈액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상심한 어떤 이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물은 영원한 생명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받고 우리 곁에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우주의 나이만큼 생명을 품었다 놓았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생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보다 긴 수명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500년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수명이 다한 우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 몸이 잘게 부서졌다 하더라도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사람이 먹는 생수 1ml당 나노플라스틱이 평균 1억 6천만 개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가정한다면 1년에 120조 개의 나노플라스틱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노플라스틱이 인체에 들어오면 뇌에서 신경독소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모유를 통해 아이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이미 사람들의 통제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함에 우리에게 잠식당해버린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나는 버려진 플라스틱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버려짐은 나의 수명만큼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